제 말이 잘 들립니까? 하면가?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다락방에 오신 이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6장에서 10장까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발췌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늘 제가 매일 보내드릴 텐데, 예수님의 봉사 시기 가운데서 오늘은 여기에 6장부터 10장까지니까 갈릴리 봉사 가운데서 이 중기 그리고 말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이 거리감이 잘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그 오른편 그 지도를 여기 보시면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이까지의 거리가 도대체 어디쯤 되는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나 또 구약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할 때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은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역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기사마다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거리가 좀 다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 남쪽 그 유다의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이 갈릴리 북쪽에 그단 옛날 구약 시대에 그까지 거리가 길이는 24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수로 따지면 600리입니다. 그다음에 폭이 일정하지 않고 뭐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 있지만 최대 넓은 폭이 120km로서 300리. 그러니까는 길이는 600리고 그다음에 폭은 300리 되는데 그 왼쪽에 있는 이 우리나라 지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 땅의 그 넓이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붉은색입니까? 이것으로 표시된 것이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이 남한의 약 5분의 1 크기가 5분의 1 크기보다 약간 좀 크지만은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또이 팔레스타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6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여기 요약하면은 6장에 여기 안식일 문제, 열두 사도 선택, 그 다음 여기 쭉 보시는 것처럼,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인 여인 이야기, 8장에 가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그 9장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여기에 사마리아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이 누가복음 뭐 사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갈릴리의 봉사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왼편에 보면 열 가지를 제가 여기에 이야기를 이게 이제 그 주로 지역입니다만은 이번에 레위가 가버나움에 있을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게네사렛 호수 팔복을 선포한 평지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로 시돈 유대 지방 그다음에 예루살렘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야기 그다음 여기에 가버나움 여기에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인성 마달라 마리아를 우리 말할 때 막달라 마리아 하는데 막달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그 이야기 그라사, 그 다음에 그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 그 형제들의 고향인 벳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한번 쭉 보면은 여기에서 가버나움은 지금 여기 이 갈릴리 호수의 북단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의 그 가부의 그 아들 이야기는 요 밑에 여기 나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했을 때이 막달라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그라사의 귀신 들린 뭐 돼지 2천 마리가 죽는 그것이 바로 이게 호수 오른편, 이 동편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베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은 6장에서는 안식일 문제를 좀 취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가 보내 그 병이 나오는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꼬마 손이 마른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참 의사 누가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요건 잠깐 드리고 여기에 뒷부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성경 자체만을 보고 했을 때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관한 그 계명이 그저 우리가 십계명에서 볼수 있는 것이고 안식일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갖다가 우리말로 좀 적을 하니까는 좀 복잡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 항목들을 39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39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또 부족하니까는 요 하나하나에다가 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 안식일 규정 항목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한 600개가 넘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을 꺾어서 그 먹는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이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기 16번에 보면은 리핑 수확하는 거죠. 거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으로 이 밀밭에 있는 그밀그 일부를 갖다가 손으로 꺾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수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은 위노잉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까부르는 거. 그러니까 밀을 갖다가 이렇게 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훅 해가지고 훅 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걸 입에 넣어가지고 씹는 거. 22번에 보면 그라인딩.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 항목들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는 그날의 행위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될 일,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1번에 이 캐리잉, 물건을 운반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안식일에는 손수건이라도 손에 들고,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제약되는 것이 많으니까 또 거기에서 또 그걸 또 다른 또 규정을 또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선수건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코흘리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그 선수건을 갖다가 이 옷에다가 핀으로 빌려줬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이제는 옷의 한 일부가 되기 때문에 짐이 아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그렇게 핀으로 옷에 이렇게 다는 거는 괜찮지만은 손수건을 갖다 손에 이렇게 들고 가면 그런 짐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는 길가에 가다가 풀밭이든지 꽃밭이든지 그 침을 뱉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침은 물 주는 행위와 같다. 그러면 안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그 교훈으로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죽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두 사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우리 뭐 열두 사도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자, 이 가운데서 여기에 있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열두 사도를 선택한 다음에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쭉 시대의 소망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측근 제자들로서 여기에 7인의 측근 제자 12사람 가운데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마태 이 7인의 이 제자들은 다른 12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측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최측근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12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제가 하면은, 측근 제자들은 일곱 사람 여기 해당되고, 최측근은 여기에, 최측근은 여기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름을 받지 아니한 제자는 저 가장자리에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리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의도를 벌써 알아채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부자가 아니다.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니까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나를 따르려면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꾸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갖다가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두 사도 가운데서 저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와 관련돼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더블로 한 말씀이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25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원어에는 이 헬라어에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참그 무게는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무거운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요한에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적어도 요한과 베드로는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알았을 거고 아마 다른 제자들은 잘 아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참 여기에 참 두려운 말이 하나 여기 나오는데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이 되고 사탄이 유다를 지배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다음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참 안타까움을 주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실질적으로 밤이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영원한 밤이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밤이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여기 시대의 소망 말씀 가운데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곁에서 그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 방문을 나서기 전까지는 그에게 회개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의 동료 제자들 앞을 떠났을 때 그는 경계선을 넘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곁에서 그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 순간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고 한솥밥 먹었던 이 유다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 나의 형편이 혹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이 장면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여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대해서 그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 바로 우리도 어떤 참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향유를 부인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일까? 막달라 마리아일까? 아니면은 나사로의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사로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게 동생이다, 뭐 언니다, 뭐 오빠다 그런 말이 없고 그저 형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일까? 이런 참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일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이 향유를 부인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공통되는 점을 갖다가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한 여인이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가 함께 있는 그집 아닙니까? 베다니에서. 그 다음에 이 잔치의 주인은 시몬이었다. 예, 문둥이 시몬이었다가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은혜로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향유가 옥합에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을 갖다가 사복음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통점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향유는 매우 비싼 나드 향유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누가는 이 여인을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직도 좀 이게 좀 긴가민가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락하여 그 마음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던 일곱 귀신이죠. 타락하여 그 마음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던 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에 대하여 배웠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우리가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 이야기 보면은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느라 분주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적셨던 여인은 마리아였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마르다의 동생, 여동생, 그 마리아는 바로 일곱 귀신이, 귀신에서 해방된 여인이고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은 바로 그 여인이라는 바로 그 마리아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그 여형제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외아들이고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입니다. 이 참 나인성 가부는 참 그 사정이 참 오직 이 외아들만 바라보고 아마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는 그가 해당 장인이긴 하지만은 그도 이 외동딸만 바라보고 살았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참 이 외아들과 외동딸을 그들의 참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악한 사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누가복음에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기서 이제 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실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드리는 그런 장면인데 나인성 가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저 이 외롭게 살아오다가 그가 참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아들이 이제 떠나갔을 때 참 그런 장래의 행렬이 지나갈 때에 그 예수님 곁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한 것도 알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참 안타까운 이 광경을 바라보시고 친히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과 혈육성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열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12년간 이 혈루증을 갖다가 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그가 참 온 집안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자기 병을 낫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 이런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 그저 그 여인이 손을 갖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그 대어서 나왔으면 그로 끝났으면 되는데 굳이 이 사실을 갖다가 공개하도록 만드신 이런 하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참 말없이
12해를 병고에 참 투병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을 생각해 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을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참 이 암으로 투병하고 참 10년 넘는 세월을 온갖 약을 갖다 다 먹으면서 이제는 그 약으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아픈 그런 모습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데 참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혈루증 여인 여기 12살 된 이 아이를 좀 일으켜 세운 것처럼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제가 참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나기를 참 제가 참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나온 거 있는데 귀신의 숫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군대라 하는 이 그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하나의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돼가지고 이 레기온은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군 부대의 그 단위를 말할 때에 이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그 부대 단위에 따라서 약간 조금 틀리지만은 좀 대충 말씀드리면 이것은 로마 시대의 군대 단위로서 4천 내지 6천 명으로 구성된 것이 하나의 레기온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네 이름이 뭐냐? 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했을 때 이는 그 귀신이 많음이라 했는데 최소한 4천 명에서 6천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귀신이 얼마나 많을까 할 때에 우리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하늘별 얼마나 될까?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만만입니다. 여기에 뭐 계시록 강의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생물들은 에스겔서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그룹 천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천천만만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지금 뭐 세계 인구가 75억이라 그러는데 천천만만을 한번 숫자를 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마 4천에서 6천 레기온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커튼이 만약 열린다 그러면은 이 공중에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 무수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강력한 천사들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잠깐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거의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할 이 사건을 제자들이 나중에 그런 사건을 당면할 때 그들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1절에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변화산으로 나오겠죠. 이 9장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추수판인 것입니다. 장차있을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할 사람을 대표하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재림의 추수판인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서 그 대화의 내용이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것은 바로 누가만 바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44절에 또 가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절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3년 반의 그 봉사를 마치시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벌어질 것인데,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0인의 전도에 대해서,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그 다른 내용하고 이제 좀 번갈아 보면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너희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지역으로만 국한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70인을 보낼 때는 그 외의 지역으로 이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데가볼리, 사마리아, 페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데가볼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의 우리말인데,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 10개의 도시인데, 이것은 10개의 헬라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면 이방 지역에 있는 10개의 헬라의 도시, 그걸 갖다가 하나의 이걸 갖다가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70인이 이제 그 자기들이 나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70인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즉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이 예언의 신이 있는 말씀을 인용을 지금 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밑에 십자가를 여기 해놓고 여기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로에서 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서, 그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 여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전도 활동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 사실로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